네, 계속해서 용띠 6월 운세 하겠습니다. 네, 용띠 분들은 지천태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지천태는 지금 하늘이 땅 밑에 있어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하늘이 밑에 있고, 현재 효도 구삼효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은 조화롭게 지금 굴러가고 있지만, 이게 구삼효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는 달이 차 있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이 남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음적인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라서 지천태는 현재는 편안한데 6월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보이네요. 지천태의 태라는 거는 편안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태평하다, 평화롭다, 이런 평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6월 한 달은 용띠분들은 대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세요. 특히 사업이나 금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쉬고 있는데 주변에서 일자리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정직원에 준하는 어떤 소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예전에 묵혀놨던 기억나지 않은 계좌에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거나, 이런 뜻밖의 횡재 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뭐 복권에 당첨되는 운도 이번 달에는 아마 일부분들이겠지만 복권 운도 좀 있습니다. 예, 재미삼아서 그냥 복권은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용띠분들, 특히 지금 애인 없는 분들, 좋은 분들을 소개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사귀었던 분들보다 이해심이 높은 분을 소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남자분들 역시 지금까지는 좀 이기적인 분들만 사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너무 괜찮으면 결혼까지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생활하지 않으시면 소화적으로 좀 나빠질 수가 있고, 복통을 앓을 수 있고, 장염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좀더 자세한 부분은 주역 타로 카드로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용띠 6월 한 달. 주역 타로 카드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뜨거워서 여름에는 실내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해가 많이 뜨겁네요. 네, 용띠분들 흐름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용띠분들 6월 흐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달은 아니에요. 6월이 용띠분들에게 나쁜 달은 아닌데, 먼저 첫 번째 찍은 겉개가 뇌태귀묘부터 시작이 됐어요. 현재 운 자체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억지로 뭔가 앞에 나서서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면서 현재 운을 지키라는 뜻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무리한 시도 혹은 뭐 사업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인다거나, 현재 직장을 너무 힘들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싫다라고 해서 그냥 앞뒤 계획 없이 관둬버리는 거, 사직서 내시는 거, 이거는 이번 달의 금물입니다. 내 좋은 운을 그냥 발로 차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작은 돈은 들어오거든요. 이 뇌뜨끼미가 나오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목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운은 좋지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좋은 운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성운도 좋다고 했잖아요. 이성운은 좋지만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뭐 하루 그냥 하루 어떻게 그냥 즐기려고 만나시는 만남은 개인의 성향일 수는 있는데 이번 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뭐든지 FM 들어가세요. 정상적으로 어떤 단계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실 때 단계를 건너뛰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진일이라고 해서 내가 놀랄 수도 있어요. 심할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취소되고 그냥 사과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절차를 무시하다 보면은. 현재 용띠분들은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도 무시 못합니다. 고집이 좀센 분들이 많으세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볼때 겉으로 있는 드러난 모습만 보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실된 내면을 보려고 하셔야 좋은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예, 눈 감고 귀 닫지 마실 것. 그게 조언이고요.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요번 달은 희한하네요. 지금 화훼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네, 지금 두 가지 좋은 카드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본인이 어떤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벗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애정운도 좋고 뭐 대인관계 운도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은 운이고 좋은 인연들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그 흐름 중에서도 내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세요. 내 마음을 마주보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부로 눈을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6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불을 잘안 계시던 분이 있다면 이불부터 잘 계시는 습관, 그리고 아침에 아침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지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줄이시는 게 근태적으로는 좋으시겠죠. 네. 용띠분들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달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